9.11 테러를 아주 사실적으로 다룬 영화 플라이트 93. 영화 속 이 유나이티드 93편을 나치하기로 한 그 테러범들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눈물의 통화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알라신한테 기도합니다. 신의 가호로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비행기가 납치된 것을 알게 된 승객들도 흐느끼면서 가족들과 마지막 통화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호를 부르면서 두 손을 모으고 나를 살려달라고.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어서, 현실을 잠시 비켜있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극장을 찾는 사람들에겐 이 영화는 참 별로겠죠. 죽이게 해달라는 기도와 살려달라는 기도, 서로 정반대되는 기도들이 허공에서 충돌했고, 영화는 현실 그대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끝이 나니까. 영웅이 나타나서 테러범을 처치해줬다면, 마지막 순간 사랑에 빠진 안타까운 로맨스라도 있었다면 이 영화를 보는 게 좀 더 힘들어질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고쳐질 수 없겠지만, 가끔은 즐기기보다는 느끼기. 안녕하세요,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자, 오늘 프로마음 첫 곡은 이기찬의 사랑이 아직 남았는데 였습니다. 아, 자, 오늘 그, 어제 말씀드렸죠. 새로운 식구가 오신다고. 기대됩니다. 뭐,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여자 작가들이 거의 목을 메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이면 좋겠습니다만. 자, 잠시 기다리시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푸른 밤 공개 방송하는 거 아시죠? 네, 벌써 꽉 찼습니다만. 그래도, 이, 선별되는 거거든요. 제 작가들이 꼼꼼히 읽어서, 그중, 그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우리끼리 한번 가져봅시다. 놈들은 못 오는, 네, 우리만의 시간. 서강대 메리홀이고요. 이름부터 되게 메리하죠. 9월 23일 토요일이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아, 뭐, 지금, 오늘까지 얘기하면 진짜 불러야 되는 건데. 제 신곡도 뭐, 한 곡 정도는 방송에 나가진 않아도, 먼저 선보여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딱 불렀는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 오빠 별로예요. 울고 앨범 접고. 자, 푸른밤 이벤트, 비리래 계속. 빈 피를 합쳐서 계속 비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를 하고요. 장영주 씨가 해변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 오시고요. 15분께 30장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9월 22일 금요일 8시예요. 만약에 둘 다 당첨돼서 하루는 상암 가서 오케스트라 보고 그 다음 날은 공개 방송 오면 제대로 누이 좋고 매보 좋고, 네,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태워 불 태우고, 네. 자, 바로 이동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 기대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푸른 밤은 영화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간이죠. 지난주까지는 귀로 듣는 영화가 꾸며졌었는데, 아, 이번 주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화양연화 속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비포 선셋 속 파리의 헌책방으로, 소나틴의 오키나와로, 투스카나의 태양, 작은 마을 포시타노로, 정말로 두 발로 필름 속 그곳을 걸어다니셨던 분입니다. 이동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영화 속 그곳 이야기. 이동진 기자의 필름 속을 걷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 기자님은 조선일보사의 이제 기자시고요. 본인 소개를 좀 이렇게 직접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네, 네. 뭐. 방송은 익숙하신가요? 아, 예. 이상하게 유달리 MBC FM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출연료가 제일 작은데. 네. 싼값에. 네, 저를 네. 드시는 모양입니다. 네, 네. S사가 좀 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 않나? 아니에요. 아, 저희는요. 큰 차이 없던 것 같아요. 저희는 12시가 넘어가니까, 이, 할증이 네. 붙어요. 아, 예. 네, 좀 더 나옵니다. 근데 사실 진짜 게스트분들, 이 방송국에서 좀 고쳐줘야 되는 점이 너무 안 챙겨줍니다. 네. 아무도, 근데 네. 워낙 이게 힘이 센 그 영향을 가진, 네. 이게 이제는 자꾸 이제 포탈 쪽으로 힘이 이동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 방송국이라는 이게 힘이 너무 세니까, 누구도 이렇게, 좀 더 주세요. 그럼 너 나오지 마. 이럴까봐 이제 말을 못 하는데, 네. 너 계속 쉬어. 근데 사실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배철수 씨도 그 임진모 씨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출연료 올려줘야 된다. 막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과 저는 레벨이 다르지만 저는 좀 얘기하면 간당간당해집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네. 그래도 어쨌든 조선일보 기자시면 이제
네. 괜찮은 연봉이 이렇게 나와주시죠. 네. 네. 그렇게 밖으로 알려져 있죠. 네. 네. 속 얘기는 알 수 없고요. 아,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말을 끊었네요. 예, 예. 뭐 저는 그 기자 생활 13년 중에 11년을 영화 담당 기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영화 쪽만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다른 쪽은 잘 모르고요. 네. 영화만 오래 해서 그 영화도 11년의 세월 자체가 한국 영화가 극적으로 발전했던 그런 확, 네.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제가 행복한 그런 우연히도 네. 네.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벌써 11년의 세월이 지나서 네.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반대쪽 음악 쪽 하시는 최승윤 기자는 네, 상당히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시겠네요. 비교적으로. 뭐 좋아지겠죠. 그쪽도.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영화 쪽 사람들이나 어떤 뭐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거나 뭐 외국 영화 둘째 치더라도 그건 거의 뭐 바삭하시겠네요.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일단 뭐 양쪽으로 얘기하면 한 해 보는 영화가 한 300편에서 500편쯤 되니까 뭐 영화 평론가이신 거군요. 네, 네. 그거를 한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사실은 어떤 영화는 심지어는 제가 제목을 듣고 안 본 영화인 줄 아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제가 보고 평까지 썼던 영화인데 뭐 비슷한 제목들도 봐서? 많으니까 한 5천 편이 넘어가게 되니까 네. 그런 일까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워낙 원래 영화를 좋아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전공은 원래 영화 쪽이 아니셨어요? 전혀 뭐 아니고요. 네. 뭐 언론사에 들어오는 많은 기자들이 그렇듯이 사실 뭐 신문 방송학을 전공해서 기자가 되는 사람보다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냥 그리고 지금 저희 뭐 문화부 엔터테인먼트부 이쪽 동료들만 하더라도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를 대학에서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뭐 드물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영화가 나오면 이렇게 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감독들이든 네. 뭐 네. 배우들이든 그렇습니다. 뭐 프로모션 네. 하는 사람들이든 네. 그러면 이렇게 두루두루 잘 아시겠어요. 글쎄 뭐 사실 그 가요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영화계도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고 맞아요. 그 좁은 동네에서 뭐 10년 이상 취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을 자주 이렇게 뵙게 되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글잘 쓰시고 그런 건 알지만 어떤 평을 받으시나요? 주위에서 그럼 영화인들 저는 그 심영섭 씨와 함께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전 심영섭 씨의 어떤 그 영화 평을 한번 네. 잘못 읽고 밥을 먹다 멈춘 적이 있습니다. 네, 심영섭 씨는 뭐 아주 능력 있고 뭐 과감하게 쓰시는 네. 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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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평을 받으시는지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글쎄요, 그건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 자. 그 영화 기행 세계 영화 기행이라는 칼럼을 1년 거의 가까이 연재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그 영화가 만들어진 곳에 다 가보신 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장소가 중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네. 장소로서도 매력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LA 이러면 장소로서 별로 매력이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행지로서 나는 뭐 다 가본 데 그렇죠. 네. 나성구라고 얘기하기도 네. 하고 네. 그 장소로서도 매력이 있고 그리고 영화 자체도 영화를 보고 나면 가고 싶어지는 영화 그 장소를 네. 찾아가고 싶은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영화로 위주로 골라서 지난 1년간 기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에 한두 군데나 세 군데씩 일정을 잡아서 뭐 한 열흘 이상씩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출장을 다녀오고. 1년에 네. 몇 번? 모두 8차례 갔다 왔습니다. 아, 괜찮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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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비용은 다 이제 또. 뭐 출장이니까요. 네. 네. 그럼 혼자 가세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같은 기획을 6년 전에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사진기자랑 같이 갔었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는 뭐, 네. 제가 직접 디카를 들고 다니고요. 그걸로 찍고.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동영상까지 찍고 있어요. 야. 결혼은 혹시? 네, 했습니다. 네, 제가 전 남자 좋아하고요. 아니 여자 좋아하고요. 아! 깜짝이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네, 네. 아니, 그러면 집에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집에야 뭐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 뭐는. 그러면 그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안 섭섭해하시나요? 근데 그게 결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도 이제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네.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에게 적응하는 과정인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서로에게 포기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부분 후에 우리가 닮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닮는 게 사실은 서로에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이 미워하는 부분들을 자꾸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향평준화돼서 같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뭐 네. 그
반증합의 어떤 발전이 네.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하향평준화로 그렇죠. 가지 치고 그냥 그렇죠. 네. 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사실 뭐 연민 같은 게 더 짙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열 이제 그럼 올해가 끝날 때까지 총 몇 번을 가시게 되는 걸까요? 여덟 번. 네 일단 뭐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이 시리즈가 이제 거의 끝났고요. 네, 네 저는 끝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지금 그래도 네. 1년 중에 한 번 정도는 네. 그건 회사 비용 처리가 안 될 테니 네. 자비로서 같이, 같이 한번 가면 네. 얼마나 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려고 네. 했는데 네, 저 잘하겠습니다. 네. 제 걱정이나 해야겠네요. 네, 그 영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 해주실 텐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행 반 영화 반 정도 비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장소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네. 영화는 그 영화 자체가 완전히 그 속에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치밀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는 네. 영화에 더 기분이 젖게 되기도 하고 네. 반대로 이제 여행지가 훨씬 더 매력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영화는 장소를 찾아갔는데 사실은 전혀 의외의 것들을 보게 되고 전혀 영화나 안 들어오고 다른 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화양연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는 게 그 앙코르와트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화양연화 때문에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네. 캄보디아의 그 처참한 현실을 직접 가서 보게 되니까 네. 그 화양연화의 뭐 애틋하고 아름답고 이런 사랑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렇죠. 그 현실의 네.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영화의 매력 아닐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도 이렇게 화두를 던져줄 수 있는 거지만 네. 그거를 내 앵글에 담으면 안 좋은 점은 다 떨어내고 어떤 한 이미지만 부각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 영화랑 관계없는 그런 이미지도 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실제로 그 장소를 가보면 느끼는 게 되게 많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영화, 어떤 장소를 추천해 주실 네, 건지. 첫 번째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네. 네 첫 번째로 해야겠다고 싶은 것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부다페스트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의외로도 가신 분들이 적죠. 이상하게 같은 동구권이라고 하더라도 네. 체코 프라하에는 많이 가시는데 그렇죠. 부다페스트까지는 잘 안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부다페스트에서 찍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네. 글로미 선데라는 영화인데 네. 이 영화가 국내에서 크게 히트한 영화는 아니지만 이 보신 분들은 어떤 영화의 어떤 강렬한 이미지 이상, 같은 게 예.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느낌이 있고 네. 더군다나 이 글로미 선데이가 부다페스트랑 연결이 됐을 때는 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네 사실 우리 이동진 기자는 저희 이민아 작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이고 그 다음에 영화거든요. 네. 혹시 결혼 안 네. 하셨으면 약간 네. 기대를 하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민아 안녕. 그리고 제가 참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여행 가서 맛있는 곳과 술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 굴루미 썬데이를 생각하는 순간 그 여자 이미지만 네.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요즘 별명이 욕정 덩어리거든요. 네. 발라드 가수인데 예,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이동진 기자 같은 분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야 저도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미지가 업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많은 지식과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노래 한 곡을 듣죠. 그럼 글루미 썬데이 OST 중에서 누가 부른 것부터? 헤더너버가 부른 것부터? 네, 네, 네. 줄루미 썬데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네, 더 슬퍼 보이지 않나요, 줄루미? 자, 글루미 썬데이 헤더너버가 부른 버전으로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사랑하기 위해 기다려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그녀에게 닿기만을 기다려왔다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공지영 치즈이토나리,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사랑 후에 당신에겐 무엇이 찾아왔나요? 서담 출판사. 품격이란 말에 속지 마라. 모르는 사이에 지갑이 허전해질 것이다. 매장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마라. 그녀의 포로가 될 것이다. 과도한 친절에 속지 마라. 그 미소에 발목을 잡힐 것이다. 9월 22일 신촌에서 쇼핑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깨우겠습니다. M 밀리어레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더 이상의 최고는 없습니다. 모차르트, 브람스와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거장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천재 사라장의 위대한 하모니가 감동의 밤을 선사합니다. 문의 02-368-1515. 어린 시절 보았던 공연의 감동은 집으로 오는 길에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제 가슴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작은 문화 체험들이 더 큰 문화를 만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자, 푸른밤 2부 필름 속을 걷다 함께합니다. 아, 오늘 조선일보의 이동진 기자가 오셔서 이제 함께 영화와 여행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금 명함을 받았어요. 동진리. 네. 뒷면을 보고 계시는군요. 네. 네, 여기 있군요.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뭐 사실 여행 다 좋아하시지 않나요? 좋아하고, 네. 네. 그, 제가 재작년에 1년간 미국에서 연수를 했는데요. 네. 그때도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해서,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그 중에 34개 주 정도로 여행했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에 이제 걸쳐서 이렇게 한 보름씩 이렇게 한, 뭐 동부를 돌고, 뭐 중부를 돌고, 서부를 돌고, 이런 식으로. 네. 네, 직접 운전해서요. 휴가,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1년간 연수를 간 거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대학에 방문연구원으로 적을 두고 뭐 강의가 있거나 수업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학교를 가지만 그 외에 뭐 시간들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여행들을 그때 틈날 때마다 뭐 가족 동반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죠. 야, 나 공부 열심히 해서 기자 할 거야. 진짜 억울하네. 네. 지금이라도 진짜 하실 부럽네요. 네. 야, 아 저는 왜 외국 나가면 되게 그 속상한 게. 왜 우리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면 한국관 들렀다가 남대문 그렇죠. 보고 네. 야 한국이다 한국 갔다 왔다고 막 서울 아 뷰티풀 뭐 아 뭐 네. 시청 시티홀 막 이러는데 사실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동대문도 가보고 그렇죠. 강남역 뒤에도 가보고 네. 뭐 청담동 압구정 이란 데도 네. 있고 뭐 종로 피막골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외국 나갔을 때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너무 겉만 핥고 나 혼자 감상에 젖어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예를 들어, 파리에 왔는데, 난 파리에 왔어.
루브르 가고 뭐. 네? 에펠탑 가고. 네, 네. 아, 저 에펠탑이야. 아, 크네. 그래서 아, 파리 지향은 어떤 걸까? 그래놓고 돌아와서 파리 갔다 온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있잖아요. 너무 그렇지. 속상할 때가 많은데 네. 그런 식으로 아예 1년 동안 잡고 이렇게 정말 네. 하면은 좀 깊게 깊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어, 이 그루미 선데이에 대한 영화를 뭐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필름 속을 걷다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이 그루미 선데이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제작된 것은 1999년도고요. 뭐 제작되고 곧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었고 네. 영화를 보신 분들 특히 남성 팬들 입장에서는 그 극 중에 일로나라는 주인공으로 나왔던 네. 그 에리카 마로산이 워낙 그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어 말도 안 되죠. 근데 영화의 사실 설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감정이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그 부다페스트가 직감? 무대인데 네. 그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고급 레스토랑을 유태인인 사보라는 남자가 소유하면서 네. 운영을 하죠. 네. 최고의 식당이고요. 근데 거기서 같이 운영을 도와주면서 이제 뭐 결혼은 안 했지만 극중에 보면 그 여자친구식으로 해서 같이 그렇죠. 동거하면서 지내는 네. 그런 이제 그 멋진 여자가 일로나죠. 네.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그 오디션을 통해서 피아노를 칠 사람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뭔가 이 불안한 그 눈빛을 가진 다니엘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다니엘은 항상 거기나 여기나 다 문제야. 다니엘 헤니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항상 늦게 나타난 사람이 차지하더라고요. 먼저 네, 차지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나죠. 네, 네. 굴러들어온 돌이. 네. 네. 근데 안드라스라고 훨씬 더 젊고 또 심지어는 키도 크고 네. 잘생기고. 그렇죠. 그런 남자가 들어와서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흔들리기 시작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하필이면 또 여기에서 독일 청년 한 명이 또 한스라는 청년도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스를 이 여자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그 두 남자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네. 이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보라는 남자가 용단을 내리죠. 공유하자고. 네.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네. 전부를 갖지 못하느니 반쪽이라도 갖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완전 동물의 왕국이죠. 이 인간의 존엄성이 네. 없는 거지. 우리가 네. 무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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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남자 입장에서 보셔서 그렇고요. 네. 여자 입장에서 보면 또 뭐 다른 어떤 판타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모노고미를 반대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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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극중에서 보면 그것이 좀 추하게 그려지지 않고 상당히 되게 이상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네. 영화 속에 대단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감상적으로 그려지죠. 네. 그래서 극중에서 보면 이 부다페스트의 두나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뉴브강이라고 말하는데 네. 헝가리에서는 이걸 두나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나강 강변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란히 누워서 여자가 양쪽 팔에 남자 한 명씩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누워서 오후 햇살을 즐기고 있는 장면 같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뭐 뭐랄까요. 좀 약간 이상한 얘기지만 뭐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공전의 판타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영화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 한쪽은 돈 많고 세련되고 약간 뭐랄까 네. 어떤 경험도 좀 있고 심지어는 이해심까지 네. 있고 여자를 네. 좀 아는 네. 돈 많고 세련되면서 한쪽은 젊고 싱싱한데 네. 음악을 잘하는데 네. 열정적이야. 네. 약간 불 같고 네. 네. 이쪽에는 밤이... 떡국이 네. 먹으면서 여기는 팥빙수를 먹는 거죠. 네. 네. 밤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얘기가 끈적해지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제 푸른밤 색깔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다음 네.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 한스가? 아까 말한 한스란 남자가 독일군 장교로 진주를 하게 되고 아주 뭐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이런 남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비극적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영화도 영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일로나의 그 멋진 그 외모, 그 배우의 멋있는 네. 모습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더 인상적인 것이 사실 영화에서 음악이죠. 그렇죠. 아까 뭐 헤드노바 노래를 들으셨는데 이 글로미 선데이라는 노래가 이 영화 속에서 제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저도 이 영화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네. 제가 세봤어요. 했더니 변주되고 그냥 깔리는까지 정확히 20번이 나오거든요. 한 영화에서 한 테마가 네. 20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는 거의 음악에 관한 어떤 글로미 선데이에 대한 뮤직비디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음악적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글로미 선데이라는 이 노래 자체가 헝가리 작곡가 실존한 작곡가죠. 레조 세라스라는 사람이 1930년대 만든 노래잖아요. 네. 근데 이 노래가 아주 오명을 갖고 있죠. 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극중 상황으로도 나오죠. 네. 안드라스가 이 노래를 작곡한 다음에 사람들이 듣고 작곡 자살을 하니까 죄책감에 자기도 자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막 갈등하는 장면도 영화 속에 나오는데
어쨌건 이 속에서 이 뭐 그 당시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노래가 처음 음반으로 출반된 지 8주 만에 유럽 전역에서 187명이 자살했다고 그래요. 이 노래를 듣고. 왜일까? 그리고 이 사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레스, 레조 세레스라는 작곡가 자체가 실현당한 다음에 이 노래를 작곡을 한 건데 이 본인조차도 평생 그 이 멋진 곡을 작곡했지만 자살의 손가락을 만들었다라는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이 사람 자체도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삶을, 그러니까 만든 사람까지 자살하게 만든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그 배경의 어떤 선정적인 거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예. 선정적인 그 화제까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소비하면서 이 영화 어떤 그 아까 말씀 오늘 판타지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비운의 판타지 같은 것이 네.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이 자꾸 보게 되고 뭔가 영화에서 자기를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글루미 선데이의 그 OST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역시 이 노래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 영화 속에서는 흘러나오지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버전은 아까 들은 그 헤드노바의 버전이 아니고 이제 그게 제일 유명한데 네. 저는 사실 그 마리안 페이스풀의 버전을 제일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그 마리안 페이스풀의 개인적인 그 삶 자체가 이 영화하고 좀 이렇게 합치되는 느낌이 있고요. 어? 왜죠? 그러니까 뭐 꼭 1대1로 이렇게 딱 그 상황이 합치되는 건 아닌데 이 마리안 페이스풀이 그 처음 그 가수가 된 게 17살 때 네. 롤링스톤스를 만나서 가수가 됐잖아요. 어. 그래서 데뷔를 했는데 뭐 실제로 롤링스톤스가 준 곡 뭐 롤링스톤스 노래로도 유명하지만 As Tears Go By라는 노래로 네. 처음 인기를 얻게 됐고 우리나라에 네. 이제 알려진 뭐 This Little Bird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게 됐는데 네. 그때만 해도 노래를 들으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클립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TV 화면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마리안 페이스풀이 여고생인데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시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눈이 막 불안하게 흔들리고 꼿꼿하게 서가지고 너무나 여고생처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This Little Bird라는 노래를 네. 그래서 저렇게 순진하고 이랬던 여자가 그 이후에 결혼도 아주 일찍 했고요. 뭐 낙태도 했고 뭐 이혼도 했고 마약에 빠졌고 사실 그렇게 꼬인 것이 믹 재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스턴스에. 믹 재거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아저씨가 좀 그렇죠. 인생을 좀 막 사셨는데 네. 자기만 막 산 게 아니라 남까지 막 살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70년대 때 이 마리안 페이스풀이 온갖 그 처참한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자녀의 양육권까지 빼앗기게 되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무능하게 되니까 대중한테 완전히 사라졌는데 80년대에 마리안 페이스풀이 다시 제기를 했어요. 네. 알코올도 술도 끊고 그때 마리안 페이스풀이 제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란 게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처음 60년대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가녀린 소녀의 뭐 떨리는 목소리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담배를 하루에 한 세 갑 좀 피우는 사람 목소리가 됐어요. 여자 전문가님 네. 전혀 네. 네. 그래서 이 어떤 마리안 페이스풀의 요즘 노래를 들으면 저는 노래가 좋건 나쁜 걸 떠나서 인생이 느껴지는 네. 그 사람의 어떤 그 굴곡 파랑만장한 인생이 탁 펼쳐지는데 영화에 꼭 뭐 그런 분위기가 합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딱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버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마리안 페이스풀이 부른 글루미 선데이를 들으실 건가요? 예, 그 전에 뭐, 예, 그 전에, 이, 아까 말씀드린, 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옛날엔 과연 어떤 목소리 가졌나를, 뭐,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노래겠죠? 네. 뭐 이 작은 새라는 노래, This Little Bird, 네, 라는 노래를 듣겠습니다. 제 노래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This Little Bird 들었습니다. 정말 예스럽네요. 네. 에드 설리반 쇼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에드 설리반의 롤링스톤에 나온 거 봤는데, 아. 그때, 믹 재거 여러분들 그런 얼굴 잘 기억하시고요. 이구 하나 닮은 남자 조심해야 돼요. 네. 아, 그럼, 저는 이동진 기자의 의견 읽고 싶은데, 그냥, 이 판타지라고 하셨잖아요, 확실히. 네, 네. 그 사랑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일 것인가. 네. 이동진 기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판타지죠. 그죠? 가능하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영화는 판타지를 다루고 있는데 네. 우리가 리얼리즘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조차도 사실은 판타지에 기반을 하고 판타지죠. 있는 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불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어떤 좌파적인 리얼리즘 영화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투쟁에 대한 판타지를 어떤 영화 속에서 그렇죠. 가장 정제된 형태로 담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사랑 영화는 사랑에 대한 판타지고, 뭐 SF 영화는 뭐 과학 기술에 대한 판타지고 이런 식이죠. 모든 예술 쪽 일은 아트 쪽 일은 다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식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눈 떠서 보이는 전체 중에서 딱 사각을 잡아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를 보여주는 것도 사진인 거고 네. 영화도 그게 기법이 됐든 메시지가 됐든 네. 전체가 아닌 내 입장에서 본 내 시각에서 본 어떤 거를 네. 이만큼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판타지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부다페스트에 그러면 이제 가셨었을 네, 건데 작년에 거기에 대한 얘기 좀. 예, 지난 겨울에 갔는데요. 이 부다 이 글로미 선데이에 나온 장소 중에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라고 만약에 지금 막 보고 나신 분한테 여쭤보면 네. 아마도 두 군데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는 영화 속에 멋지게 나온 그 도나강을 굽어보는 다리. 세체니 다리라는 아주 유명한 다리인데요. 네. 그 다리를 가보고 싶으실 거고 또 하나는 극 중에 레스토랑을 가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레스토랑을 갔어요. 갔는데 실제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레스토랑은 아니고 세트였죠. 영화에서는. 네. 근데 영화 속에서 심지어는 이 레스토랑이 언급이 돼요. 군델이라는 아주 뭐 흔히 뭐 유럽 8대 레스토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최고급 레스토랑인데요. 네. 이 레스토랑이 극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딱 먹고 나서 손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농어 요리 맛이 일품인 게 군델 뺨치는군. 뭐 이런 식으로 군델이라는 레스토랑을 언급을 해요. 그 정도로 헝가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레스토랑이고 계속 그 군델이라는 말 자체가 영화 속에 한 서너 번 나오고 네. 실제로 안에 그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군델을 다 본따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군델이라는 레스토랑이 어떤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비싼가요? 비싸죠. 네. 근데 제가 간 날이 하필이면 12월 23일이었어요. 작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화로 예약을 했는데 저녁을 예약을 했는데 의외로 자리가 있더라고요. 예. 당일 자리를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근데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뭐 재킷은 있으시죠? 정장 있으시죠?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수트를 입어야 되는구나. 네. 영화에서 뭐 여행을 다니는데 제가 그렇게 할 리가 없어서 예. 옷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관없다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먹으라고. 네, 마치 뭐 카지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조금 일찍 갔어요. 한 5시 반쯤 갔더니 제가 레스토랑에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저녁 식사로는. 그래서 도착했는데 재킷을 빌려주는데 재킷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소매가 거의 손가락 끝을 다 덮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네. 바지는 청바지였고 네. 또 재킷 하나만 입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재킷은 입어줘야 된다. 입어야 되니까 규칙이니까 그 재킷을 입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자리를 안내를 했고 자리는 딱 사진을 찍기 좋은 자리로 일부러 구석에서 중앙을 볼 수 있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제가 첫 손님이니까 그 뭐 이렇게 잘 해줬는데 그 제가 그날 먹은 요리가 15만 원이었어요. 1인당. 코스가? 네, 코스가. 네. 15만원짜리 요리를 먹었는데, 그 요리를 제가 하도 뭐, 그래서 써왔어요. 제가 먹은 게 뭔가, 코스가. 네. 제일 먼저 나온 그 에피타이저가 사슴고기 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푸아그라. 네. 거위 간. 좋죠. 그리고 사슴고기 스튜. 네. 가자미구이. 훈제 스테이크. 초코 크레페. 그리고 와인 네 종류가 나와요. 네. 그런 식사였는데, 제가 뭐 별로 이렇게 미각이 발달한 편이 아니었는데, 그런 제가 먹기에도 아, 정말 뭐가 다르긴 다르다, 이런 입맛이었고. 근데 처음에 음식이 나올 때까지가 너무 바늘방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별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사람이 아닌데다가, 일단 옷 자체가 너무 헐렁거리고, 네. 구석자리 그렇게 쪼그리고 앉고, 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서양인이고, 그 상황에서. 게다가 혼자잖아요. 혼자고, 12월 네. 23일 저녁이고. 데이트도 아니고. 네.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그 기자라고 상황에서... 얘기하셔야죠. 네? 기자라고. 네, 그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자우지가 앉아있는데 너무 바늘방석 같고, 되게 불편했어요. 게다가 그랬는데... 사진도 막 찍고, 가끔씩 포켓에서 디카를 꺼내서 막 사진도 찍고. 처음엔 또 간도 잡아서 몰래몰래 찍고, 네. 네. 그러다가 이 첫 번째 와인이 나오고, 사슴고기 햄이 나오고, 먹고 나니까,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일수록 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먹으니까 또 알달달해지고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뭐 재킷 또 짧은 것 같이처럼 느껴지고 이런 상황이 돼서 그날 뭐 재밌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났는데 한 중간쯤 되니까 그 밴드가 들어오더라고요. 영화 속에서처럼 막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 되니까 다시 그중에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객석을 돌면서 즉석에서 신청곡을 받더라고요. 바로 이거다 싶어가지고 손을 딱 들었죠.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요. 어떤... 걔는 영어를 하나요? 네, 그렇죠. 어. 네, 웨이터들도 아주 네. 훌륭한 영어를 하죠. 네. 그래서 뭐를 듣고 싶냐는 거예요. 네. 뭘 제가 얘기했겠어요? 글루미 선데이. 글루미 선데이죠. 그래서 글루미 선데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얼굴 표정이 그럴 줄 알았지, 니가. 뭐 이런 표정이에요. 네. 거기서 뭐 내게 오는 길을 신청하셨는 거예요. 네. 네, 그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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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노래를 신청했더니 바로 첫 부분 리드 부분을 들어가니까 피아노로 네, 네. 이제 바이올린으로 바이올린으로 네,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던 나머지 그 밴드들이 쫙 붙어서 네 붙어서 그대로 나오는데 정말 황홀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의 네. 이제 데이트로 가면 네, 그렇죠. 여자분은 네. 거의 이제 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군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15만 원에 음악값 팁 만 원에 16만 원으로 그렇죠. 네. 30 2만 원 되겠습니다. 32만 원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비행기 값하고 호텔 호텔 값하고 네네 네. 아, 거기다가 텐텐 붙죠. 그래서 기왕 아 세금도 붙고 네. 부가세 VAT 네, 네, 우리가 네. 제일 무서워하는 바트. 근데 그 한번 제대로 내 인생의 여자라면 그럼요 그 정도 투자할 네, 수 있는 거죠. 드레스도 아예 네. 사가지고 네 그렇죠. 드레스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드레스 딱 보내고 그렇죠. 네. 입고 나가 보니까 기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고 태워갖고. 네. 가서. 근데 인생의 비극이 그렇게 내 여자 만들어 놓으면 또 어디서 엄한 놈이 나와서 피아노 치고 오디션 쳐가지고 뺏어가고. 네. 나는 또 반쪽에 만족하고. 어, 왜 피아노, 네. 내가 피아노 치는 게 이렇게 뜨끔하지? 네. 지금 뭐 말씀드린 건 레스토랑 얘기를 했고요. 네. 아까 세천이 다리 얘기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네네. 이 두나공이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 부다페스트가 이 두나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나뉘는데 네. 서쪽 지역이 이제 부다지구라고 해서 네. 부다페스트란 말 자체가 서쪽의 부다와 동쪽의 페스트를 합친 말이거든요. 네. 근데 부다지구가 이렇게 위치가 되게 높아요. 네. 높은데 거기에 야간에 보게 되면 그 조명이 정말 황홀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세체니 다리를 밤에 건너게 되면 혼자서 역시 뭐 혼자서 건너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이 강물이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그게 우울하고 비관적인 쪽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강물에 있게 뭐라고 그럴까요? 뭐 꼭 그게 자살 충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뭔가 강물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 실제로 들고, 그런 어떤 묘한 어떤 그런 감상적인 기분 같은 게 적게 되더라고요. 세천이 다리 입구에 돌사자상이 있어요. 네. 거길 가게 되면 거기서 다들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데, 네. 원래는 으르렁거리는 표정의 돌사자, 위험 있는 사자상인데, 이게 수백 년이 지나면서, 지금 뭐 이렇게 닳기도 하고, 뭐 예.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꼭 이게 우는 건지, 뭐, 눈물 흘리는 건지, 으르렁거리는 건지 모르는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표정 같은 건 상당히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이 세천이 다리를 낮에도 건너고, 뭐 밤에도 건너고 했는데, 그 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도 같은데 자전거들이 다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일로나가 거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 풍경들을 생각하면서 참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부럽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제가 되게 멋진 여행, 뭐 아름다운 여행을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온 것 같지만 네. 현장에 있는 제 모습을 잠깐 묘사를 해보면 네. 일단 추워 죽겠는데 12월에 네 12월에 네 그 메모지를 꺼내고 계속 뭔가를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야 돼요. 거의 랭보인데요. 시인이야 시인.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랭보를 넘어서는데요. 네. 네 그렇게 적고 나서 랭보는 사진을 안 찍잖아요. 네. 네 디카를 꺼내서 또 사진을 팍 찍는데 네. 제가 또 뭐 사진에 대해서 무슨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잘 찍기 위해서는 남들 다섯 번 찍을 때 50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네. 횟수죠. 이틀 뭐 12일 정도 떠나면 보통 한 1500장 정도로 사진을 찍거든요. 네,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죠. 그리고 나면 또 저 비디오 돌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동영상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사실상 그렇게 뭐 우아하게 뭐 감상적으로 뭐 이런 시간도 사실 드물게 되죠. 네.
물가는 어떤가요? 물가는 뭐 동구권 물가가 생각만큼 그렇게 싼 거는 아니고요. 다만 뭐 이 파리라든지 로마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값이죠. 값인데 일반 여기에도 워낙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4월에서 10월 달에 가면 가장 좋고요. 네. 겨울에 가면 좀 썰렁한데 그때 가면 뭐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 겨울에 가서 잘 모르겠는데 세체니 다리를 딱 나오는데 그 거기에 누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원숭이는 자유롭다. 당신도 자유로운가?라고 영어로 딱 누가 스프레이를 써놨었어요. 그걸 딱 보면서 free? 네, 그렇죠. 정확히 바로 그 문장인데요. 네. 그 문장을 보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여행을 온 것 자체가 일로 왔고 사실은 뭐 남들이 보기엔 자유스럽지만 사실은 대단히 매여 있고 그 순간에도 계속 메모를 하고 일정이 엄청나게 바쁜데 나는 왜 여행까지 떠나왔어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가라는 것을 마치 저를 위해 쓴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네. 참 묘했어요. 지금 제일 멍키는 접니다. 네. 거기라도 다녀오셨죠. 네. 난 왜 미시칠증에 얽매여 있는가.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동진 기자와 함께하는 필름 속을 걷다 첫 시간이었는데요. 야, 얘기를 너무 잘하시네, 재밌게. 유머 감각도 너무 좋으시고. 왜 이렇게 방송해보면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 센스 없으면 되게 네. 괴롭거든요. 네. 이렇게 탁 던졌는데 받아서 다시 탁 던져주면, 어? 그쵸. 하면서 나도 네. 던져봤는데, 이거 봐라. 이것도 봐. 그래서 네. 서로 이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동진 기자는 이게 그 유머에 대한 촉도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가지고 계신 게 되게 많으신 분인 것 같아서, 방송이 아주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화도 보고 싶고, 부다페스트도 꼭 한번 가고 싶게 만드신. 네. 네. 정말 가기는 어려운데, 한번 가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실 겁니다. 게다가 그 네. 삶에 대한 메시지까지. 영장류, 원숭이도 자유로운데, 네. 너는 뭐냐. 네. 네. 우리가 진짜 여행 가면서 많이 느끼는 거죠. 네. 진짜. 과연 나는 뭐 하는 걸까. 자, 영화를 매주 게다가, 심지어, 여기까지만 해줘도 참 고맙고, 이제 출연료가 적은 게 너무 미안한데, 영화까지 한 편씩 추천해 주시고 가신답니다. 네. 네, 매주.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요즘은 뭐. 김정식 소설을 영화한 거죠. 네, 영화들이 목요일날 개봉을 하니까 오늘 개봉한 작품이죠. 네. 극장에 가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사실 가을 하면 다들 뭐 생각하시는 게 멜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가을에 멜로의 그 대형 히트작들이 나와요. 작년 이맘때 가을에 크게 히트했던 멜로 영화, 신기록을 세웠던 영화가. 그렇죠. 너는 내 운명. 이런 네. 영화가 있었고요. 이 우리들의 저희 행복한 시간이라는 그 영화는 심파예요. 간단한 스토리를 뭐 이미 공지영 씨 소설로 잘 알려져 있지만 네. 세 번이나 자살 기도를 한 여자가 세 명의 여자를 죽여서 사형수가 된 남자와 만나면서 네. 사랑하게 되는 뭐 이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너무 울어라 울어라 네. 막 이렇게까지 아무리 소설이라지만 네, 네. 네. 이래도 안 울어? 막 이런 것 같아서 더 이를 악물고 네. 그냥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또 영화가 된다 그랬을 때 되게 이슈가 됐었고 네. 또 그 감독이 그 그렇죠. 파이란의 송혜성 감독 송혜성 감독이라는 게 되게 네. 이슈가 됐었는데다가 네. 그 만인의 그 이나영, 말도 안 되는 강동원. 네. 네, 강동원과 이나영이 네. 함께한 데라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또 눈 크고 눈물 잘 나오는 또 그렇죠. 연기자들이잖아요. 네. 기대가 많습니다. 네. 설명을 좀만 더 해주신다면.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고, 그러니까 사실 심파 영화를 더군다나 이제 영화를 수천 편을 본 기자 입장에서 보고 울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영화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는 이 송혜성 감독이 참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너무나 이게 심파적인 얘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막 만든 얘기 같고 이런 뭐 좀 군내나는 구석도 있고 영화가 그렇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테일을 다루는 솜씨를 보면 이 송혜성 감독의 손맛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작은 터치 같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탁 건드리면 그 속에서 어떤 정말 뭔가 삶과 죽음의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사랑이 네. 담겨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고요. 송혜성 감독의 연출력도 훌륭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시 강동원, 이나영이라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 연기. 절정에 오른 어떤 네. 스타의 매력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배우가 갖고 있는 매력이 저는 굳이 구분을 하면 인간의 이제 어떤 강한 심성이 있고 네. 약한 심성이 있다면 이 강한 심성을 대변하는 배우들도 있어요. 뭐 액션 배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네. 여자 배우들 중에도 강한 배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두 배우의 공통점은 인간의 약한 심성을 대변하는 것을 매력으로 갖고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그것이 멜로 영화의 어떤 심파적인 요소하고 절묘하게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 두 배우가 영화 속에서 하는 걸 보면 최고의 연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연기로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영화에서는 사형수로
아주 중요한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화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강동원 씨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나 보자 이러고 볼 텐데 그런 기대를 감안하더라도 합격점을 넘어선 그런 연기를 했어요. 야, 게다가 연기까지 잘하면 이제 끝나네요, 게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물 연기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비교를 해보면 제가 볼 때 전도연 씨 같은 사람이 이제 우는 연기를 할 때, 전도연 씨를 흔히 눈물의 여왕이라고 얘기하죠. 울 때 보면 본인이 흘린 눈물에 본인이 깊숙이 빠져요. 빠지고 거기서 어떻게 강력한 슬픔을 스스로 발산하는 경우라면, 네. 이 이나영 씨 우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 대단히 묘하게 슬픔을 발산하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는 네. 스스로가 흘린 눈물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식의 연기를 해요. 아. 눈물을 얼른 흘리고 살짝 뭐 고개를 돌린다든지 두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든지 안 운 척 한다든지 그러면서 또다시 또 눈물이 주르륵 뭐 이런 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눈물을 부정하는 연기를 하고 거기서 달아나는 것 같은 연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내밀한 어떤 아픔 같은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연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우는 연기가 이나영 씨가 이 영화에 최적으로 맞아들었고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나영 씨가 아, 이제는 한 편의 영화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무게가 있는 배우가 됐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진짜 좋겠다. 그렇게 전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나 판 나오면 꼭 네. 무슨 뭐 별 다섯 개 중에 두 개 반 이러고 난 애써서 만들었는데. 아무튼 괜찮은 영화군요. 네, 네. 재밌는 영화입니다. 네.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만큼만 계속해 주시면 네. 야,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자, 오늘 보내드리면서 들을 노래는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마리안 페이스풀의 네, 결정판입니다. 네, 글로미 선데이. 나이가 든 마리안 페이스풀의. 네. 네. 자, 글로미 선데이 들으면서 저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If I